309페이지 이제 기한이죠.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기한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와요. 일단 다시 말씀드리지만 장래 발생이 확실한 것이 기한이고 효과가 생기는 건 시기, 효과가 없어지는 건 종기고요. 시기와 종기 사이가 기간이다. 따라서 기간이 나오려면 기한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종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자, 요 판례는 이런 겁니다. 사실관계가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을이 나타나 가지고 요 토지에 대해서 매매 교섭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을이 요 땅을 구입할 수 있는 자금이 돈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땅을 못 사고 있는데 을이 갑에게 어떤 제안을 하냐면 일단 내가 돈이 부족해서 당장 못 사니까 먼저 나한테 임대를 해 주시면 자금이 들어올 거고 자금이 들어오면 그때 이 땅을 사겠습니다라고 제안하는 거죠. 그래서 갑과 을이 이제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제 존속 기간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갑이 을한테 물어본 거죠. 그 돈이 도대체 언제 들어옵니까? 그러니까 넉넉 잡고 한 3개월 정도 있으면 들어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의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뭐 1년이다, 2년이다라고 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3개월 있으면 지가 뭐 한대요? 산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정하냐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라고 기간을 정해가지고 임대차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을이 1년이 넘었는데도 이 땅을 안 사요. 그래서 갑이 을한테 그런 거죠. 안살 거면 나가라. 그랬더니 을이 임대차 계약 기간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니까 내가 안 사면 영원이고, 그죠? 따라서 당신은 나를 내보낼 수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고요. 그러는 바람이 뭐죠? 갑과 을이 재판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판례 한번 읽어볼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임대차 기한을 본권 토지를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로 정하였다면 별다른 사정이 없느냐 그것은 도래할지 여부가 불확실한 것이므로 기한을 정한 것이라 볼 수는 없으니 임대차 계약은 기간에 약정이 없는 것에 해석함이 상당하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이거는 조건이지 뭐가 아닌 거죠? 기한이 아닌 거죠. 그러면 기한이 없다면 무엇도 없는 거예요? 기간도 없는 거니까 요 임대차 기간은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는 거다. 이렇게 되고요. 효과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토지거든요. 토지는 토지 임대차는 최단 기간을 보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은 언제든 자유롭게 해지 통고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 아 우리 민법의 태도거든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아무 때나 나가라고 하면 그만인 것이지 을의 주장대로 영원한 것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한이 있어야 기간이 존재하게 되는데 임차인에게 매도할 때까지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기한이 아니라 조건이다. 따라서 요 임대차는 존속 기간의 약정이 없는 임대차고 따라서 임대인은 을에게 아무 때나 나가라도 상관이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니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잘 나와요. 넘겨보시면 기한을 붙일 수 없는 법률행위 조건과 유사해요. 가족법상 행위에 기한 붙일 수 없습니다. 뭐 12월 31일까지만 산다 이런 건다 무효고요. 또 단독행위에도 뭘 붙이지 못하냐면 기한을 붙이지 못합니다. 근데 교재에 나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어음수표입니다. 어음수표 행위에 대해서는
조건 붙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죠. 그렇지만 어음을 발행하면서 뭐는 정할 수 있어요? 지급 기한은 정할 수가 있으니까 기한은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요거 하나만 추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데 종료, 효과가 생기는 것은 시기,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종기. 2번 확정기한, 불확정기한이 나오죠. 자,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12월 30일까지 돈을 갚으라고 했다면 12월 31일은 반드시 도래하니까 뭐죠? 기한이고, 언제 도래할지 그 시점도 정해져 있으니까 무슨 기한이겠어요? 확정기한이겠죠. 근데 내가 죽으면 너에게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했다면 저는 반드시 뒤질 테니까 이것도 뭐예요? 기한인데, 다만 제가 언제 죽을지는 모르죠. 오늘 뒤질 수도 있고 내일 뒤질 수도 있고 30년 후에 뒤질 수도 있고, 이걸 우리가 뭐죠? 불확정 기한이라고 한다. 요새 뭐 그런 얘기 있던데요. 재수 없으면 200년도 살 수 있다. 그죠? 뭐 그 교수님 했던 얘기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명이 지금 보통 90세는 넘기시잖아요. 이제 요새 어르신들이. 근데 이분들이 태어난 시점이 따지고 보면은 일제시대 때 말, 그죠? 6.25 전. 이때 태어나신 분들이 뭐죠? 90세를 넘게 사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뭐 60년대, 50년대 그 전쟁 끝나고 난 세대들은 90세가 아니라 100세는 그냥 넘길 것 같고요. 또 재수 없으면 뭐죠? 200세까지도 살 수 있을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과학이 이렇게 발달되는 이런 수준을 보면은 뭐 암 같은 것도 요새는 뭐 퇴출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죠? 거의 뭐 정복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인공 장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인공 심장이니 뭐 이런 것들이 많이 개발돼가지고 웬만하면 죽기 힘든 세대가 될 수도 있다. 아유, 200년 살면 어떡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대의 체력과 그 정신력으로 50년 사는 건 괜찮은데, 그죠? 80대의 체력과 정신력으로 100년을 더 산다? 어우. 아무튼, 뭐죠? 죽긴 죽겠죠, 언젠가는. 불확정기 아닙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기한부 법률의 효력에 나오는데, 기한 도래 전의 효력, 조건과 똑같습니다. 침해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기한부 권리도 자유롭게 뭐죠? 처분, 상속, 보전, 담보로 할 수 있고요. 기한 도래 효력은 시기가 도래하면 효과가 생기고 종기가 도래하게 되면 효과가 생기는데요. 소급효가 없습니다. 특히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도 소급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건은 소급하지 않지만 특약으로 소급시키는 게 가능했잖아요. 근데 기한은 소급하지도 않고 특약으로도 뭐 하지 못해요? 소급시키지 못함을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오, 기한의 이익이죠. 요 기한의 이익이 좀 중요한데 한번 생각을 해보죠. 을이 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예를 들어서 6월 내년 6월 1일까지 변제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갑을 우리가 채무자라고 하고 을을 우리가 채권자라고 하는데 6월 1일이라는 이 기한은 누구에게 이익이 되느냐, 요 문제인데. 일단 여기서 조심할 것은 기한의 이익은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재 의의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한의 이익이라 함은 기한이 도래하지 않음으로 해서 당사자가 받는 이익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도래하지 않음으로 해서 받는 이익이에요. 그러면 기한은 누구에게 좋은 거죠? 채무자에게. 그죠? 만약에 6월 1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면 갑은 뭐 할 필요 없어요? 돈을 갚을 필요가 없고, 채권자는 6월 1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면 뭐 할 수 없어요?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거니까 기한은 누구에게 좋은 거죠? 채무자에게 좋은 거죠. 그래서 하단에 보시면
이 기한의 이익을 갖는 자에서 밑에 두 번째 줄, 기한의 이익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에게 있는 것으로 뭐합니까? 추정한다. 라고 민법에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도래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아니라 도래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익이 뭐죠? 기한의 이익입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이게 좀 나눠나는데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더 편해요. 무상인 행위는 채무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죠. 을이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이자를 안 받아요. 무상이에요. 그러면 이 기한은 누구에게만 좋은 거예요? 채무자에게만. 채권자는 괜히 돈 빌려주고 생기는 거 없이 6월 1일까지는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기한은 채무자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아닙니다. 무상이면 누구만요? 채무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유상이면 유상인 행위는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에게도 기한의 이익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을이갑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6월 1일 갚아라. 근데 이자는 1,000만 원이다 라고 했다면 일단 6월 1일까지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기한은 채무자에게 이득이 되지만 채권자 입장에서도 6월 1일까지 기다리게 되면 얼마를 벌게 돼요? 1,000만 원을 벌게 되니까 기한은 채권자에게도 뭐가 되는 거죠?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틀은 무상이면 채무자만, 유상이면 채권자, 채무자 모두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일종의 예외로서 1번인데 무상임치죠. 임치계약이 뭔가요? 물건을 보관해 주는 계약이고 무상임치계약은 채권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요 임치계약의 채권자는 물건을 보관시킨 누굴 말하냐면 임치만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무상이면 채무자만, 유상이면 채무자, 채권자 모두, 무상임치계약은 채권자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데 임치계약의 채권자는 누구죠? 임치인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3. 기한의 이익의 폭입니다. 이렇게 한쪽 당사자에게만 기한의 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자유롭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동의하시나요? 자, 을이갑이 을로부터 1억 원을 빌렸는데 이자 안 받아요. 이자 안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중간에 돈 생기면 중간에 갚아도 되는 거죠. 굳이 6월 1일까지 뭐 할 필요는 없어요. 기다릴 필요는 없다. 무상이어서 채무자에게 기한이 있으면 아무 때나 돈 갚으면 된다. 자유롭게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유상이면 이 채무자는 채권자의 손해를 배상해야 비로소 포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거죠. 이것도 뭐 어려워하시는데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자, 이런 건 생각하시면 쉬워요.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반드시 뭘 주죠? 이자를 주잖아요. 그죠? 그럼 뭐예요? 유상인 거죠. 근데 3년 상환으로 돈을 빌렸는데 중간에 돈이 생겨서 미리 갚으러 가면 은행 직원이 고맙다 그러는 것이 아니라 중도 상환 수수료를 내라고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유상이어서 채권자인 은행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한의 이익이 있으니까 뭘 해달라는 거죠? 손해 배상을 해달라는 거죠. 다만 손해배상이라는 것이 어감이 굉장히 부정적이기 때문에 중도상한 수수료라는 이상한 말을 쓰고 있을 뿐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상이면 손해배상을 해야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고 이 손해배상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죠? 중도상한 수수료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기한의 이익의 상실에 나옵니다. 일단 의 나와 있고 상실 사유가 나옵니다. 1번과 2번. 2번.
채무자가 담보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1번,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키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됩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주면서 내년 6월 1일까지 돈을 갚기로 기한을 정했어요. 그래서 을이 갑에게 물어본 거죠. 담보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랬더니 갑이 일주일 내로 설정해 준대요. 그래서 그럽시다 했는데 일주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갑이 설정해 주기란 담보를 설정해 주지 않는다면 을의 입장에서는 6월 1일까지 기다릴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당장 돈을 갚으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요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을 뭐 하는 거죠? 상실하는 거죠. 담보는 그랬더니 알았어 해가지고 갑이 자신의 소유 A 건물에다가 뭘 설정했냐면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우리 안심하고 있었는데 하루는 지나가다 보니까 이놈이 이춘 겨울에 우토먹고 올라가서 요 건물을 때려 부시고 있어요. 이때 을이 야 자식 힘세느라고 감탄할 문제가 아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없어지면 무엇도 없어져요? 저당권도 없어지니까. 따라서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 감소, 멸실시키면 기한의 이익을 뭐합니까? 상실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유로서 채무자가 파산한 때가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재산이 예를 들어서 10억이에요. 근데 빚 채무는 예를 들어서 30억이다. 이렇게 채무 적극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고요. 만약 갑에게 변제할 능력이 없는 것을 평가된다면 법원은 갑을 파산 선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파산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은 경제적 사형 선고예요. 그래서 파산 선고가 내려지면 마치 그 사람을 죽은 사람처럼 취급을 합니다. 어떤 입장에서요? 경제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파산 선고 내린 순간 갑은 뭐죠? 죽은 것이기 때문에 갑의 재산을 싸그리싹 정리를 해가지고 돈을 갚게 돼요. 다만 모자라는 20억 원 뭐 할 필요 없어요? 갚을 필요가 없어요. 이게 뭐죠? 파산 선고입니다. 그래서 보통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경제활동이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된다면 뭘요? 파산 선고를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건 다 뭐죠? 리셋이 돼버리는 거죠. 재산도 없어지고 빚도 없어지고 새롭게 다시 뭐 할 수 있어요? 시작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파산 선고 받으면 당장 뭘 해야 돼요? 돈을 갚아야 된다는 말은 이 채무 속에 이미 변제기가 도래한 것도 있고 미래에 도래할 것도 있죠. 다시 말하면 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무도 일단 다 뭐 해야 돼요? 갚아야 된다는 말이니까 채무자가 파산 선고를 받으면 당장 돈을 갚아야 된다. 뭘요? 기한의 이익을 뭐 하게 돼요?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 약정 사유가 있으면 기한의 이익을 뭐합니까? 상실합니다. 3번, 기한의 이익 상실의 효과에 가지고 1번, 채무자에 대한 효과가 나오는데 간단합니다. 자, 갑이 이 건물을 철거했어요. 담보를 뭐죠? 멸실시켰다면 갑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 때문에 채권자인 을은 갑에게 당장 돈을 갚아라. 뭐 할 수 있냐면 즉시 변제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변제하지 않는다면 이때는 채무 불이행 뭐가 되냐면 이행 지체가 됩니다.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지금 당장 돈을 갚으라고 요구할 수도 있고요. 을이 마음이 좋은 사람이라면 냅두고 있다가
나중에 6월 1일 날 돈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겠죠. 을에게 뭐가 있는 거예요? 선택권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다는 이유로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갚아야 비로소 뭐가 되는 거예요? 이행지체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는 순간 바로 자동으로 이행지체가 된다라고 특약을 했다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지 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해요. 그 다음 위의 것을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비로소 변제하지 않아 비로소 이행지체가 된다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형성권전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합니다. 물론 뭐가 원칙이냐면 위계 원칙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좀 까다롭게 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아 이렇게 떨어뜨리죠. 이게 뭐죠? 예외인 거죠. 따라서 만약에 문제가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있으면 바로 이행지체가 된다. 그럼 뭐죠? X. 뭐가 원칙이죠? 위익계. 즉시 변제를 청구했는데도 안 갚아야 비로소 뭐가 돼요? 이행지체가 되는 겁니다. 기한이익 상실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다. X. 이거는 원칙이 아니라 뭐죠? 예외니까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워요? 밑에 8까지 다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으면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 있고 그래도 안 갚아야 비로소 뭐가 됩니까? 이행지체가 된다. 이게 뭐죠? 형성권적 기한상 이익상실이고 이게 뭐죠? 원칙입니다. 만약에 이런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으면 그 순간 자동으로 이행지체가 되는 경우를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이라고 하고요. 요거는 원칙이 아니라 뭐죠? 예외인 거예요. 특약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있으면 바로 이행지체가 된다. X. 기한이익 상실 사유는 정지조건부 기한이익 상실로 본다. X. 왜요? 뭐가 원칙이죠? 위에 게 원칙이니까. 그죠? 판례가 그런 취지니까 여기까지만 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자, 317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기간이 나와요. 기간. 이 기간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어렵습니다. 이게 참 묘한 게 이런 게 있어요. 그 민법 열심히 공부하시잖아요. 그러면 회계원리가 잘 안 되시고요. 회계원리를 열심히 공부하시면 민법이 공부가 잘 안 돼요. 이게 민법이 마법이 있는데 민법을 열심히 공부하시면 이 수리적 능력이 퇴화됩니다. 다시 말하면 곱하기도 잘 안 돼요. 이상하게 마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민법을 막 며칠 동안 민법만 파잖아요. 회계원리를 딱 보는 순간 딴 나라 얘기 같고 또 반대로 회계원리를 열심히 공부하고 나서 민법을 딱 보면 뭐죠? 민법이 딴 나라 얘기 같고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민법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산수를 잘 못해요. 기간 계산 못합니다. 내시는 분 자체가. 그래서 시험 문제 잘 안 내요. 저도 잘 못해요. 솔직히. 그래서 이거 볼 때마다 저는 막 헷갈립니다. 저도. 그죠? 그래서 이 기간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그죠? 잘 안 나오는 거니까 이거 가지고 막 따지고 앉아있고 막 어떤 분이 막 토론하고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죠? 그냥 간단하게만 정리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죠? 일단 기간의 의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기와 종기 사이를 우리가 뭐죠? 기간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의 계산이 나오는데 이 기간의 계산 방법은 민법의 규정을 두고 있고요. 이 규정은 공법적 영역에도 다 적용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민법의 규정은 공법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잖아요. 다만 기간 계산 방법은 민법의 규정되고 있지만 모든 법에 다 적용이 되는 부분임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기간의 계산 방법에서 1번 자연적 계산법에서 156조
시분처로 정한 때는 즉시 기산 시작한다 의미였고 역법적 계산 방법 해가지고 150줄 씁니다. 이게 중요한데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운으로 정한 때는 기간의 초일을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원칙 정리할 필요한 것만 기억하시고 원칙 기간을 계산할 때는 초일을 첫째 날을 산입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12월 10일부터 한 달 그러면 12월 10일부터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12월 며칠일부터요? 11일부터 계산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예외가 있어요. 하단에 보시면 158조 연령 계산은 출생일을 먼저 산입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연령 나이를 계산할 때는 초일을 뭐 하게 되냐면 산입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결론이 뭐냐면 초일을 산입하는 결과 시작일과 끝나는 일 종이랄까요? 끝나는 날짜가 같아져요. 그래서 12월 10일부터 한 달 그러면 12월 10일부터 계산하기 때문에 1월 10일 날이 끝나는 날이 돼요. 그 다음에 연령의 경우에는 첫째 날을 산입하기 때문에 시작일과 끝나는 날 종일이 달라지게 되고요. 끝나는 날은 뭐냐면 하루 전날이 돼요. 언제 된다고요? 하루 전날.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12월 10일부터 19살이 되면 뭐죠? 성년이다. 그렇게 되면 얘는 12월 19일 날 자정이 뭐예요? 성년이 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초일을 첫째 날을 뭐예요? 포함시키는 결과 끝나는 날과 시작하는 날짜가 어떻게 해요? 같아지게 되고요. 연령을 계산할 때는 초일을 뭐 하게 돼요? 산입 포함시키는 결과 끝나는 날보다 시작한 날보다 끝나는 날이 뭐죠? 하루 빠르다. 그래서 만약에 12월 10일 날 출생한 아이가 성년이 되는 날짜는 12월 10일이 아니라 뭐죠? 12월 9일 자정이 뭐죠? 성년이 되는 거다. 무슨 아시겠죠? 그죠? 이게 간단하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159조 해가지고 기간을 일주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는 기간 말일을 종료로 뭐죠? 기간이 만료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6개월간 그러면 6개월 되는 달 말일이 뭐죠? 끝나는 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160조 2항을 보시면 사망을 보시면 사망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월에 해당 일이 없는 때는 그 월의 말일로 뭐죠?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럼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가지고 1월 31일부터 한 달간 그러면 2월 31일 날이 끝나는 날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2월 30일이 없어요. 근데 만약에 그날이 말일이 2월 27일이면 끝나는 날은 30일이 아니라 뭐죠? 2월 27일이다. 이해되시나요? 2월달은 좀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월 30일부터 한 달간 그러면 끝나는 달이 뭐죠? 4월 30일이 뭐예요? 끝나는 날이 되는데 4월 31일이 없거든요. 그럼 그달 말일이 뭐죠? 4월 30날이 뭐죠? 끝나는 날이다. 다시 말하면 연, 월, 그죠? 세 번째 기억할 겁니다. 세 번째 기억할 것이 뭐냐면, 기간을 일주, 월, 월 또는 연으로 할게요. 월 또는 연으로 한 경우에는, 그 달 말일이 뭐죠? 끝나는 날이 되는데, 말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월의 말일이 뭐죠? 끝나는 날이 되는 거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161조입니다. 기간의 말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때는
기간은 그 이길로 뭐죠? 만료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기간 것은 끝나는 날 종일이 공휴일이거나 또는 뭐죠? 토요일인 경우에는 이길이 뭐죠? 끝나는 날이죠. 근데 실제로는 끝나는 날이 토요일이면 그 다음 날은 뭐예요? 이길이 공휴일이잖아요. 일요일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끝나는 날은 뭐죠? 월요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도 나올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3월 1일이 끝나는 날인데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 1월 31일부터 한 달간 이랬단 말이죠. 한 달간이고 2월 달은 말일이 27일이고 27일은 일요일이다. 그러면 끝나는 날은 며칠이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월 30일부터 한 달간 하면 며칠이어야 돼요? 2월 30일이라 되는데 2월 30일이 없으니까 며칠 날 끝나야 돼요? 2월 27일 날 끝나야 되는데 일요일이잖아요? 그죠? 그럼 뭐죠? 다음 날이니까 3월 1일 날 끝나나요? 아니죠. 3일절 공휴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3월 2일 날이 끝나는 날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난 3일절이 공휴일인지 몰랐다. 그런 건 고려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재혼절 이런 건 안 나오고 3일절, 5월 5일, 어린이날, 8월 15일 날 광복절을 해가지고 대부분의 국민들이 공휴일인지 아는 거 그런 건 가끔 껴안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나는 날이 뭐이면요? 공휴일이면 그 다음 날이 뭐죠? 말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세금 내는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금 낼 때도 날짜 계산해 보니까 끝나는 날이 뭐죠? 토요일이에요. 근데 기간 내에 뭐죠? 안 내외야 되고 지나면 뭐죠? 가산세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뭐죠? 월요일까지로 뭐죠? 내면 그죠? 가산세 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1번 또 나오죠? 기산점, 만료점에가 쭉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더 이상 설명 안 드릴 겁니다. 그죠? 기억할 건 뭐죠? 요 네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 기간을 계산할 때는 원칙적으로 뭐죠? 초유를 산입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이 뭐죠? 같아지게 되고요. 다만 연령을 계산할 때는 첫째 날을 뭐죠? 포함하기 때문에 끝나는 날이 뭐죠? 하루 전날이 됩니다. 월돈 연으로 정할 때는 그 달의 말일이 뭐죠? 종료일이 되는데 말일이 없으면 해당 월의 말일이 뭐죠? 끝나는 날이 되고요. 끝나는 날이 만약에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 다음 날이 뭐죠? 말일이 된 끝나는 날이가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연습까지는 할 필요 없어요. 그죠? 그 다음에 321페이지부터 뭐가 나오죠? 소멸시효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가 아니라 뭐죠? 다 다음 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1월 11일 날 그러니까 우리가 수업이 첫째 1월 8일 날 수업하는 거죠. 그죠? 1월 8일 날 수업하고 요때도 수업하고 그 다음에 며칠 날이죠? 1월 10일 날이죠. 그래서 1월 11일 날까지 강의를 끝내드릴 거예요. 끝내드리고 그 다음에 1월 며칠인 거죠. 15일부터 첫 진도 나갈 겁니다. 그리고 아마 또 이렇게 이게 원래 이게 시작하게 되면 항상 이게 이제 이렇게 연휴도 끼고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진도가 좀 밀리게 돼요. 그래서 하루씩 보강하는 거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1월 15일부터 첫 진도 나간다는 거. 그 다음에 굉장히 많이 나갔죠. 그죠? 많이 남았죠? 많이 남은 게 아니라 거의 끝난 겁니다. 우리가 물권법하고 지금 채권법이 남았는데 물권법, 채권법은 양이 많지만 나오는 퍼센트가 몇 퍼센트죠? 40%만 나오기 때문에 나올 만한 것만 먼저 골라서 공부할 거기 때문에 충분히 1월 10일까지 진도 끝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